우리는 흔히 절개나 지절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을 바꾼 사람을 변절자라 부른다. 하지만 대세의 흐름을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 자동차 제조사들을 과연 변절자라 부를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벤틀리와 제규어를 꼽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알파로메오도 SUV를 준비 중이다. 다음 달 15일에 개막하는 LA 모터쇼를 통해 데뷔할 알파로메오 최초의 SUV 스텔비오 스텔비오가 최근 테스트 도중 자주 포착되고 있다. 사실 알파로메오는 지난 200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카말 케이멀 컨셉트카를 공개하면서 SUV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으며 공개 예정인 스텔비오는 카말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다. 스텔비오는 현재 줄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조지오 플랫폼을 사용하며 엔진 역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후륜구동과 AWD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 모델은 150에서 18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 2.1 디젤 심장을 품는다. 고성능 버전인 쿼드리폴리오 모델은 V6 2.9L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505마력, 최대 토크 61.2kg/m 수준의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 줄리아 쿼드리폴리오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가 가지고 있던 유로브루프링 최고 랩타입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장 빠른 세단의 이름을 올려 출시를 앞둔 스텔비오 고성능 모델도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는 다음 달 공개에 이어 내년 초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아우디 Q5, 제규어 F-페이스 등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